오늘은 인류학 얘기 30강째입니다. 오늘은 인류 문명이 어떤 그 환타지 속에 살며 그 환타지 욕망이 어떻게 개입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서양 철학사를 이래 보면 그세 가지 용어로 얘기를 합니다. God, 가이스트, 고스트. 이것은 흔히 뭐, 여러분 아다시피 신이죠. 가이스트라는 건 뭐 정신입니다. 신을 인간 속에 가져온 게 정신이죠. 그죠? 정신 그 자체의 단어에 벌써 신을 갖고 온 거죠. 이거는 이제 흔히 뭐 유령이라고 하는데, 유령이라고 합니다. 유령. 고스트.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고대 그 기독교의 그 절대신 신앙부터 그 신의 영역으로 인간이 점점 개입에 들어가는 것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이스트, 인간의 정신은 바로 신을 인간의 정신 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말하자면, 흔히 칸트 같은 경우에는 이성의 내에서의 신, 이성의 내 안에서의 신을 얘기하는 것 마찬가지죠. 이 정신이 이성이니까, 이성의 내에서의 신. 그래서 말하자면, 그 신적인 권능 자체를 인간이 도로 가져오고 싶은 거야. 인간 내에서, 인간 정신 내에서, 이성 내에서의 신을 이제 얘기하게 됩니다. 바로 그게 정신 시대죠. 근데 이 정신 시대가 이제 완성이 되고 나니까 최근에 이제 고스트 유령의 시대라고 하는데, 유령의 시대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어쩌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전에 있던 갓과 가이스트라는 게 오히려, 갓과 가이스트의 본체를 얘기하는 것일 수가 많아요. 유령이란 게. 이게 이제 영어로 말하면 환타지죠. 환타지. 환타지에 가깝습니다. 이게 뭐또 비전이라 하기도 하죠. 그런 점에서 인간은 그 환타지의 동물입니다. 그 자연이 그냥 본래 존재를 그냥 자연이라고 하면 자연 그 자체를 인간은 누리는 게 아니고 뭔가 자연의 인간의 어떤 그 사유나 뭐 어떤 인간의 손 그러니까 손 동작 그 사유나 손 동작을 개입시켜 가지고 그것을 그 재구성한다 그럴까? 자연을 재구성한단 말이죠. 자연을 재구성한다. 자연 그 자체로 사는 게 아니고 자연을 재구성하는 거죠. 문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일종의 재구성입니다. 재구성. 본래 있는 존재 그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죠. 재구성합니다. 이 재구성하는 데는 물론 이제 눈과 이제 뇌, 그죠? 뇌의 작용이 큽니다. 첫째로 눈으로 봐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뇌로 사유를 해야 되고, 여기 하나 더 붙인다면 이제 손이 있죠. 손. 손. 눈과 뇌와 손의 합작품이죠. 재구성이라는 게. 인간 문화는 어쩌면 자연을 재구성한 것이다. 이 재구성에는 눈과 뇌와 손, 목, 뇌, 수, 이세 가지가 연합을 해가지고 문명을 만들어 갔다고 보면 이제 종합적인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이런 말 하잖아요. 뭐 버추얼 리얼리티, 가상 세계. 이 가상 세계를 이야기할 때 버추얼이 실제 있는 것처럼 실제는 아닌데 실제 있는 것처럼이죠, 그죠?
버추얼 리얼리티. 그래서 이 가상세계를 얘기하게 하는데 어쩌면 지금의 우리가 가상세계가 가상세계가 아니라 문화 자체가 어쩌면 가상세계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존재 그 자체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뭔가 구성을 해가지고 사물을 바라보니까 이미 그게 일종의 가공을 한 거 아니에요. 가상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가상 존재죠. 존재라기보다는 이게 가상 존재죠. 그런 측면에서 그 인간의 문명은 처음부터 가상이고, 그것을 쉽게 말하면 이제 환상, 환타지였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 본래 존재, 존재 그 자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 리얼리티라고 하는 것이 이 가상이란 말이에요. 거꾸로 말하면 이게. 리얼리티라고 하는 것이 본래 존재, 본래 있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이게 리얼리티 자체라는 게 이미 가상이란 말이에요. 가상. 이게 통하는 거죠. 그냥 가상. 아,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 우리가 생각하는 것, 생각의 그 아이디어 이런 것도 본래 존재가 아니고 인간의 이념이다. 이념. 이렇게 그것의 발전에 의해서 쭉 왔으며, God, Geist, Ghost라는 게 안에 가상 존재의 그 변형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근데, 이 재미있는 거는 그 동양은 말이죠. 우리 흔히 여기 고스트를 할 때 우리 번역으로 귀신이라는 말을 해요. 귀신. 고스트를 귀신이라고 말하는데 이거 아닙니다. 이건 절대적으로 고스트 귀신이 아니에요. 유령이란 말은 되는데 고스트 귀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동양 문명과 이제 서양 문명의 커다란 차이입니다. 동양 문명과 이제 서양 문명의 커다란 차이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있었던 것을 중시하는 거죠. 동양은 실제로 있었던 것. 다시 한번 씁시다. 고스트. 딴 거는 뭐 그냥 고스트, 이게 유령인데 여기 귀신은 따로 합시다. 귀신. 우리가 또 귀신이라 할 때 어떻습니까? 아니, 우리 그 조상들이 이제 돌아가시면 이제 귀신이 됩니다. 귀신이 되는데, 귀신은 반드시 한번 살았던 사람이 귀신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살은 게 확실하니까 귀신이 되는 거죠. 할아버지가 살은 게 확실합니다. 우리가 어때 올라가면 살아있는 것이 확실한 것을 중심으로 그 동양은 말하는 거죠. 추상적이지 않죠. 아버지가 추상적이지 않죠. 할아버지의 추상이 아니죠. 그래서 동양은 살아있는 걸 토대로 해서 귀신이라는 말을 붙이고, 귀신이라는 것은 흔히 그 가상, 이 유령이라는 게 가상인데, 가상이 아니라 이게 실제도 실제. 실제 살았는데 돌아가셨다, 이 말이야. 그런 것을 이제 고스트를 우리가 귀신으로 번역해가지고 설명하면 이거 완전 넌센스죠. 귀신은 그런 게 아니에요. 아, 여기 표를 보면 이 동양 사람들은 특히 동아시아 그 한자 문화권 속에 있는 이제 한국과 중국, 일본 같은 경우는 특히 세계를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로 나누면 마지막에는 양과 음이 되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음이고 보이는 세계가 양입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 혼백 혼은 이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좀 표가 잘못됐구나. 그 혼은 이게 바꿔 됐습니다. 혼은 보이지 혼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고 백이 보이는 세계 요게 가꾸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제 논의하면서 그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신장되고 보이는 세계는 또 이제 돌아간다 귀가 되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제 신이 되고 보이는 세계가 귀가 되고 귀를 흔히 뭐 귀신이라고 요즘 말합니다. 그래서 그 혼백이 나중에 음양으로 이래 이제 변천되면서 혼백사성이 음양으로 변천되어 있는데 그 음양이라는 것은 가상이 아니고 실제 있었던 것의 그 변형이죠, 변형. 살아있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내가 추상 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추상적인 신을 설정하는 게 아니고 살아있다가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히려 그 귀신관이라는 것은 이제 실제에 가깝습니다. 실제. 그런 점에서 그 동양 사람들은 그 실제를 말하기 위해서 귀신을 나중에 이제 음양으로 말하잖아요. 이 발전해가 음양 세계가 되고 앞에 이게 태극이 이게 하나의 세계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 태극이죠. 태극 음양 세계 이게 이제 기의 세계라 그러죠. 태극 음양 이것이 하나의 기의 세계를 이룬다 해서 말하자면 기가 살아있던 그 사람에서 이제 귀로 변했다는 거예요. 귀로 혼백에서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스트 그래서 이게 뭐 신과 귀신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요즘은 원래 귀와 신이 따로였는데 신을 별도로 말하니까 귀는 귀신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좀 변천이 됐습니다만은 동양의 귀신이라는 것은 어떤 없던 것,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살아있던 존재, 살았던 존재, 한때 살았던 존재가 돌아갔을 때 붙이는 이름입니다. 그런 점에서 실제죠, 실제, 실제.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조상 제사를 지낼 때도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게 결국은 말하자면 이 생사관으로 봤을 때 완전히 이게 이분화된 게 아니고 동양은 생멸이 이게 하나죠, 그죠? 생사, 생멸이 이게 하나란 말이에요. 서양은 생사관이 이래 이분화되고 이거는 이분화가 아니라 하나란 말이야. 이걸 뭐 이 점선으로 얘기할까요? 뭐 이렇게 옮겨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소위 그 과학기술 체계로 들어오는 그 근대 과학기술 체계가 주도하는 근대에서는 이 소위 그 동양, 동아시아가 서양으로부터 이제 그 일종의 거의 뭐 식민지가 되다시피 했죠. 그 서양 문물의 공세에 이제 결국 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그동안에 이제 과학을 따라잡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습니다.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우리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렇게 이 과학기술 체계를 이제 습득했습니다. 습득했는데, 지금 그걸 습득하고 보니까, 과학기술 체계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세계를 바라보는 태극, 음양, 기라는 기이론적인 세계, 기이론론이죠. 기이론론의 세계에 대한 그, 이 새로운 주목,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주관이구나, 우주 철학이구나 이런 것을 이제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기술을 등한시하는 거 아니에요. 기술을 따라가면서도 이제 그 기이론을 회복해야 돼. 기라는 게 흔히 기술기자는 뭐 기술이죠. 이게 참 발음이 같은 게 재밌습니다. 기술. 요건 뭐 그릇 할 때도 이제 기물이, 기물이죠. 기물. 이러죠. 그 다음에 이제 기운기자로 기, 운기. 이렇게 기술기자 있고 그릇기자가 있고 기운기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기라는 발음 속에서도 기술을 기자냐, 그릇 기자냐, 그 기운 기자냐, 기 이거는 뭐 운이라 그랬죠. 기운이라는 것은 뭐 우리 기운 생동의 주말입니다. 기운 생동의 주말이죠, 그죠? 기운. 그래서 같은 기, 기술기, 기물기, 기운 생동의 기 이게 다 다른데 기술과 기물에 대한 그것을 우리가 다시 이제 회복했으니까. 종래의 기운 생동에 대한 철학을 그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공자님 말씀에도 보면 이제 군자 불기라는 말이 있죠. 군자. 군자 불기다. 군자 불기다. 여기 이제 기물 기자입니다. 군자는 불기. 그릇이 정해진 형태의 그 인물이 아니라는 거죠. 정해진 틀을 넘어서는 그런 인물이란 거죠. 그래서 그, 이, 같은 기, 기술기, 기물기, 기운생동 기에서 군자 불기라고 말을 할 때는 이제 기운기 자, 불기라고 할 때는 이제 결국 이걸 중시하는 거죠. 기운을 중시하는 거죠. 근데 기운을 중시하는 건 이제 맹자에 와서 이제 다시 뭐, 굉장히 강화됩니다. 다시 강화되는데 어쨌든 동양에는 그 어떤 그릇이 정해진 한정된 어떤 그 존재를 얘기하기보다 한정되지 않은 기운 생동하는 것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유학이든 뭐 노장이든 간에. 그래서 그걸 합해가지고 흔히 도학이라 하잖아요. 도학. 서양의 철학이 있다면 동양의 도학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기운을 중시합니다. 기운을. 그래서 그 기운을 중시하는 그 운명체계에 대한 어떤 자부심 같은 것을 이제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죠. 근데 그 서양은 이제 흔히 말하면 그 욕망을 굉장히 그 중시하죠. 욕망을 부추기기도 하지만 중시합니다. 중시하는데 그 욕망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게 일종의 환타지죠. 환타지인데, 그, 욕망. 욕망 이꼬르 환타지. 환타지. 근데 동양은 이제 기운을 중시하죠. 물론 이걸 뭐 기도, 유물론 쪽으로 해서 가면 이제 물질이 됩니다만은, 물질과는 다르죠. 이게 기라는 게. 그 욕망에서 기 자체, 기는 또 일기입니다. 일기. 이게 이제 자연적 존재, 자연적 전체의 존재죠, 그죠? 존재. 혹은 뭐 존재 그 자체. 그래서 그 욕망의 환타지, 욕망이라는 것은 이제 흔히 그 무한대죠, 무한대. 이게 그 무한대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무한대. 여러분, 그 이 무한대라는 게 요즘 이제 수학적으로까지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1과 그 1을 무한대, 1을 0으로 나누면 무한대다 이런 말을 하죠. 이게 다시 뭐 1을 무한대로 나누면 또 0이 되죠. 그죠? 그래서 욕망을 중심으로 문화를 전개를 하면 결국은 그 이 끝이 없는 걸 달성할 끝이 없는 걸 자꾸 이제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학적, 그러니까 무한대라는 것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이제 하나가 이게 이런 이제 존재를 나타내고 이게 이제 무를 나타내면 무한대가 나오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 1을 무한대로 나누면 제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수학적인 이제 공식인데, 그 저러한 그 속에서 이제 원래 오늘의 그 과학 문명이라는 게 존재하는 겁니다. 예. 이러한 그 무한대 속에서 과학 문명이 이제 존재하는 겁니다. 과학 문명. 이게 이제 미적분도 되고 이제 다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우리가 그 종래의 동양의 이제 그 기운생동론 자체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회복을 서양의 유명한 철학자가 이 동양 사상을 가져가 가지고 정의한 것이 바로 그 존재론이라는 겁니다. 하이데거의 존재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는 그게 우리 거죠. 우리 동양에는 우리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인데 서양 사람이 서양 문명을 비판하면서 동양의 철학, 기운생동의 철학을 가져가 가지고 서양식 그 문법, 서양식의 철학적 컨텍스트, 그 문맥에서 재해석한 게 이제 하이데거의 존재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 그 우리가 더 그걸 잘 알 수 있게 돼 있죠. 근데 마치 요즘은 그게 마치 서양의 전유물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원래 우리가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은 말하자면 일은 좀 더 설명을 하자면 수학적 존재고 무한대는 수학적 욕망이라 할 수 있어. 욕망은 무한대죠. 욕망은 끝이 없죠. 욕망은 달성되면 다시 이제 다른 욕망을 이제 찾게 됩니다. 영은 수학적 무단 말이죠. 무. 수학적 무다. 동양의 무사상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결국 영이라는 거죠. 이 세계가 이는 수학적 존재를 이야기하고 무한대는 수학적 욕망, 영은 수학적 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쯤에 이제 철학과 수학의 기호라는 게 이제 만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극과 극은 통한다는 말과 마찬가지로 그 욕망과 하나의 그 무가 결국은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동서양 문화가 뭐 거의 하나가 돼 있잖아요. 우리 그 한국인도 뭐 예를 들면 지금 전부 다 서양 문명의 과학 사상이나 이런 근대 사상을 다 배워가지고 이미 서양보다 더 서양화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반대로 서양 사람도 동양 사상을 전부 배워가지고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이 일과 무한대 제로라는 이 수학적 기호를 가지고도 이 욕망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철학과 종교와 과학이 지금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 철학과 종교와 과학이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간에 대한 이제 탐구를 계속 해보니까 최근에는 그 일종의 생태학적인 존재로서 인간과도 이제 바로 그 연결이 됩니다. 인간이라는 호모 사피엔스는 예를 들면 다른 생물 종들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상대방을 속이죠, 그죠? 남을 속입니다. 다른 생물들은 예를 들면 살기 위해서 남을 속이죠, 그죠? 남. 우리 잘 아다시피 자벌레는 나무 잎과 비슷한 색깔을 만들어가지고 속이잖아요. 뭐 그렇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자연계에는 상대방,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을 속인다.
근데 인간은 말이죠. 인간은 자신, 나, 자신을 속인다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인간은 자기 기만의, 인간은 자기 기만의 존재다. 근데 자기 기만을 하는 것이 반드시 나쁜 건 아니에요. 내가 자연적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연적 존재가 아닌 것처럼 그 존재자적 존재, 그 자연을 사물로 바라보고 그 사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 존재 속에서 고정불변의 어떤 실체를 찾아내가지고 그것을 이용하고 과학화해서 오늘날에 이르는 겁니다. 그게 반드시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이게. 그러나 인간 특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생존 과정에서 자기 기만을 함으로써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는 나도 나를 기만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기만이 반드시 나쁘다는 건 아닌데, 아, 고로한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명이라는 게, 어쩌면 문명이라는 게 아주 크게 광의의 관점에서 보면 자기 기만인, 맞죠? 이 자연과 문명을 비교했을 때, 문명이라는 것은 자기 기만에 가깝대. 이게 자기라면, 자기 자신. 이게 자기 자신이라면, 문명은 자기 기만에 가깝단 말이야. 자연이 자기 자신이라면, 기만에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하여튼 자연을 도구로 활용하면서 그 문명 기술, 과학 기술 문명을 발전시킨 것까지는 좋은데 계속해서 자기 기만을 하다 보면 인간 존재가 자기에게 속아. 그것이 자연을 자연과학으로 바라본단 말이죠. 우리 자연을 자연과학으로 바라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연과학적으로 바라보는 게 자연인데 자연은 그렇게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자연을 자연과학으로 바라보는 것은 일종의 과학적 환타지. 과학적 환타지일 확률이 굉장히 많은 거죠. 마치 인간의 문명이라는 게 자기 기만의 존재, 자기 기만일 가능성도 있지만 자연에 비해서는 자연이 자기 자신이라면 자연과학은 자연을 자연과학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과학적 환타지일 확률이 많다, 이게. 환타지. 우리가 보는 자연과학대로 자연이 있는 게 아니야. 물론 그 과학적 지식이란 게 자연을 바라보고 자연으로부터 뭔가 이용할 수 있는 그 대상, 오브젝트를 찾아내지만은 자연 그 자체가 자연과학적으로 존재하는 건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고서 이용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자연에 대한 존재론적 태도입니다. 태도인데, 그 인간의 자기 기만성을 이제 바라보면, 호모사피엔스는 우리가 동물이죠. 우리 동물 아닙니까? 근데 이제 지혜롭고 지혜로운 인간이라고 해서 마치 동물이 아닌 것처럼 살죠, 우리가. 거기에 자기 기만이 있다면. 나도 동물인데 마치 동물이 아닌 것처럼 자기 기만하고. 또, 선은 위선을 기만한다. 난 굉장히 선한데 사실 내가 선하고 너는 악해.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내가 선하다는 게 선은 위선을 기만하고 있는지 몰라요. 사실 위선인데 선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정의, 나의 내 것은 정의고 너 것은 부정이다. 이렇게 바라볼 확률이 많은 거죠. 그래서, 물론 뭐 그 선과 정의가 중요하긴 한데 한번 자기를 반성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그 기만성이 항상 숨어 있거나 잠재해 있으니까. 평화는 전쟁을 기만합니다. 우리가 왜 자꾸 평화를 주장합니까?
전쟁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평화를 주장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뭐 흔히 뭐 천국과 극락, 이제 지옥을 기만한다. 마치 이 지옥적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천국과 극락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현실이 지옥 같으면 가뜩수록 천국과 극락을 더 기대하겠죠. 마치 부활과 열방 같은 것도 생의 욕망을 기만한 건지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계속 오래 살고 싶은 욕망을 이 부활과 열반에서 투영한 거죠. 말하자면 투영한 거죠. 자기의 욕망을 투영한 것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 욕망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것이고, 무한대로 계속 가는 것이긴 하지만, 저것 자체가, 호모사피엔스, 사피엔스의 자기 기만일 확률이 많다는 거죠. 그렇게 자기 기만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 이제 손해보는 수도 많죠. 아주 예컨대 인간은 동물인데 마치 동물이 아닌 것처럼 막 그 도덕률을 만들어 놓고 막 인간을 억압하잖아요. 이 도덕법칙 지켜. 삼강오륜 지켜. 이건 절대 명령이야. 천명이야.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그 사실 그 실천을 어떻게 합니까? 실천 못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이제 동물적 존재인데 물론 뭐 인간에게 도덕과 윤리가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질서를 유지하고 필요한데 너무 이게 그 강하게 도덕 같은 걸 폭력적으로 요구할 수도 있어요. 너 이거 지켜. 안 지키면 죽여. 이런 식으로 폭력적으로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인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손해를 보죠. 그래서 그 요런 그 기만과 기만 아닌 것의 사이에 이 존재와 기만의 사이를 왕래하는 그런 특성을 우리가 잘 살피고 혹시 내가 누구를 기만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반성하고 이럴 때 오히려 이 우리가 사는 사회가 기만하지 않는 사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물을 기만하고 위선, 부정의, 전쟁, 지옥을 기만해 가지고 그 반대를 만들어 놓고 인간이 살아가는 거죠. 그 반대라는 게 되게 이제 무한대와 또 관련이 돼요. 그 욕망은 무한대니까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자연과학이 일과 예를 들면 수학 이런 수학적 존재를 나타내고 무한대는 수학적 욕망을 나타내고 제로는 수학적 무를 나타낸다 했을 때 이것들이 관계에 의해서 지금 그 우리 과학에 동원하는 그 미적분이라는 것은 거의 저런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욕망을 실현하지만은 그 욕망은 끝이었기 때문에 무한대로 가야 돼요. 그러면 무한대의 욕망에 시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이? 무한대의 욕망에 시달리면 미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인간은 무한대를 지향하다가 인간의 문명이 어떻게 보면 뭐 집단적으로 뭐 광적이 될 수 있어요. 집단적으로. 집단 무의식으로 광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스스로 이제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욕망이라는 것은 수학적 무한대와 관련이 있고 인간이 욕망의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오히려 그걸 반성함으로써 우리가 그 욕망을 어느 정도 제어하고 자기의 그 뭐 편안함, 편안을 안자 이게 중요하죠, 그죠? 자기도 편하고 세상도 편하게 하는 경지로 들어갈 수 있지 않는가 싶어요. 그래서 그 문명 속에서는 항상 욕망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 드렸고 그 욕망은 과학에 이르러서도 사이언티픽 그 환타지, 과학적 환타지 속에서도
숨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오늘 그 문명의 욕망과 환타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